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산학연 협력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천일 리더입니다. 아니, 가까운 데로 갈까요? 네. 저희 그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벤처를 하고는 있지만 포스코의 이제 기업 문화가 또 보고 장표는 항상 빽빽하게,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담는 그런 구조로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서, 그 내용은 많은데 이제 간결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포항을 거점으로 그 벤처 생태계 조성 업무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과연 벤처 생태계를 그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걸 한번 의문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다 내용을 한번 다 듣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기대가 된다, 아니다, 저건 글렀다, 뭐 그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향후에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코가 벤처 생태계를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단은 좌측 상단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설립은 6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철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육보국이라는 사명 아래에 이제 포스텍과 리스트,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 같은 연구 시설들을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투입된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저 정도 규모의 이제 그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 그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학연 연의 이제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의 시작점은 사실은 5년 전이거든요. 4년 전, 5년 전으로 이제 그 최정호 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새롭게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경영 이념을 확립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영 이념을 가지고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도 그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같이 그 지역사회와 같이 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더먼 미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일단 그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가장 그 보탬이 될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벤처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그 전체 국가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빨리 그 정착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4, 5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산학연 협력 체계 위에 저희가 벤처 생태계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8천억은 펀드 투자에 하는 걸로 하고, 2천억은 그 벤처 인프라를 조성하는 업무로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벤처 밸리랑 벤처 펀드가 있는데, 밸리는 이제 생태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게 이제 인프라나 육성, 보육 이런 업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펀드는 그 당연히 이제 벤처 유망한 벤처 기업들한테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제 하단에 있는 그저 흐름도가 사실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그 포스텍 리스트,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가 같은 그 연구원에서부터 그 기초 연구와 실용화 연구들, 그러한 연구들 중에 우수한 연구를 빨리 뽑아서 벤처 밸리,
벤처밸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 창업 보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스케일업 시설들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성장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하거나 저희가 보육하게 되는 그 벤처 기업들한테는 그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 서포트 프로그램들은 그 가급적 다 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벤처밸리가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보육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또 우수한 기업들은 계속 저희가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아 펀드나 이제 성장 펀드, CBC 펀드 그리고 전략 펀드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투자 기회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요. 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 지주들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VC들 그리고 포스코 기술 투자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하고 투자되고 하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공유되는 회사들 중에는 저희가 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그룹사 전체에 서포트를 지원해가지고 미래 포스코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벤처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주기에 대한 전체 흐름인데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 해외 팔로까지 다 전주기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완성을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포항에 지금 배치된 내용인데 그 우측 지도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제 포스텍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인데 요게 이제 저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건립이 될 때 그 대학의 기초 기술이 그 대학 내에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이게 사업화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과 실용화 연구원을 동시에 졌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술이 실용화 연구 지원을 받아서 사업화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제주 인큐베이팅 센터라든지 가속기 연구소 이런 연구 시설들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2년 전에 이 부지 안에 핵심이 되는 저 가운데 파란색 있는 위치에다가 그 창업 보육센터인 체인지 업 그라운드를 건립해 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산학연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대학의 기초 기술이 실용화 연구 기술을 지원받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거점은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그 서울에서도 역삼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광양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부터 신규로 그 착공이 들어가서 조금 신축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어쨌든 그 비영리 기관인 연구원이나 이제 포스텍 그 대학에서 그 발굴해 내는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결국은 이제 적절한 보육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사업으로 발굴해 나간다. 그러한 전략 방향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체인지 업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포항, 광양 이렇게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해외 실리콘밸리 쪽에 센싱 채널이 그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직원분들이 한 두 분 나가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센싱 채널 역할을 하면서 거점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독일 쪽에도 센싱 채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체인지 업 그라운드로 그 명명된 그 초기 창업 기업들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현황은 이렇고요. 총 한 128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 근무 현황은 그 1,100명 이상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평가는 1조 7천억 정도 됐고요. 2년 전 입주 단계 때 6천억인 거를 감안하면은 가파른 성장이라고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밸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제 벤처 생태계 그리고 벤처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3대 유망 분야를 설정해 가지고요. 소부장 IT 바이오 분야에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될 계획이고 바이오 분야도 바이오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분야도 저희가 적절한 인프라를 확충해가지고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소부장 분야의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지금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내에 파일럿 플랜트 동을 그 임대를 해가지고 해당 임대 공간 내에 한 45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바이오 기업, 바이오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그 스케일업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잘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는 한 1200평 규모의 한 10개사 정도의 제조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해서 그 스케일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가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IT 분야 쪽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IT 관련된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전문 그 센터를 구축해가지고요. 공통 IT 관련된 공통 인프라라든지 양자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체 오피스 자체를 드론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구조 설계를 통해가지고 그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기획하고 있고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그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분야 연구 교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74분 정도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연구를 신속하게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전문 기획 창업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올해 안에 기획 창업을 그 1호 이상 그 탄생시킬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펀드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간에서 하는 투자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략 분야 쪽에 한 75%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한 25% 정도는 저희의 전략 이외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양한 유망 분야 쪽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펀드나 이제 전략 펀드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펀드는 한 2.7조 원 정도 규모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2개 그 VC들이 그 조성한 22개 펀드에 저희 포스코는 한 3,200억 정도 출자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 수는 1,308개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투자된 금액은 1조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LP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 예상 펀드 수익률은 한 17%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8천억 원 정도의 펀드 운용 자금을 그 적절히 그 펀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다시 이제 밸리 인프라 투자하는데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육성과 펀드 통해 가지고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이제 도출이 되면 저희가 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룹사의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 사례로서 이제 바이오 앱 같은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스텍 교수님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단백질 기반의 이제 그 백신 돼지 열병 백신을 개발하는 사례였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텍 기술을 가지고 요거를 양산성을 이제 리스트에서 실용화 연구 지원을 해줬고 그 연구 성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판로를 확보해주는 이런 체계로 이제 대학의 기초 연구가 실용화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룹사의 지원을 통해서 확대되는 이러한 모델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텍 저희가 이렇게 벤처 플랫폼을 조성한 지 한 4, 5년 정도 되는데 그 효과로서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콘 후보 기업이라든지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도권에서 포항 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 쪽으로 이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한 회사가 한 20대 정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 공장을 포항 쪽으로 신설하는 회사들도 한 7개사 정도가 조사되고 있고요. 제조 공장 이전은 이제 유로메카라든지 PN그로우 그리고 그래핀스케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은 그 포스텍 출신이거나 포스코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인 분들이 사실은 저희 벤처 플랫폼과 같이 그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그 벤처 그 그리고 제조까지도 그 양산 체계까지도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가 대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의 기초 연구서부터 실용화 연구 그리고 이거 그거를 보육하고 육성하고 투자까지 다 결합해서 전체 그룹사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포스코와 새로운 신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이제 열어놓고 벤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포스코 홀딩스의 벤처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